We'll be right back.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된 분들 중에 이제 재정법무부, 그러니까 한국은 재정부하고 법무부가 나뉘어져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정부 기관이 재정부하고 법무부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저하고 똑같은 경찰차 마니아이며 이제 다이캐스트 컬렉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일하는 앙가라는 친구, 그리고 다낭이라는 친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새해 맞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겠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는 아주 안타까운 대재앙, 자연의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서기 다이키스트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미니카 유튜버 중에서 저하고 이제 친분 있는 서기 다이캐스트님과 그리고 저하고 미니카TV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저의 지인분들이 이번 인도네시아 대홍수 이제 모금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조금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약간 좀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현지인이 보내준 영상이고 아직 어떤 언론사에도 공개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파트로 이제 우리가 모으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많이 모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으는 자동차 장난감들을 제가 여태까지 또 리뷰를 했었던 장난감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매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이캐스트 카페에다가 판매를 하는 식으로 그 판매 수익금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에 대해 관련된 영상들, 인도네시아 관련된 영상에 광고 수익금을 함께 모아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정 법무부에 있는 앙가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수혜를 입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도와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가장 이제 느끼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자카르타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한 그들의 따뜻한 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낭이랑 안가에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희망을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함께 이제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상 초반부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여기 이 영상을 보는 광고 수익을 이제 제가 그래프로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를 할 거고 얼마를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들의 계좌로 보냈는지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이제 후원 계좌를 이제 이 영상에 후원 영상 설명부에 보시면은 이제 영상에도 있지만 그 후반부에 제가 제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거기서 만약에 터치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돕고 싶은데 저기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많이 광고를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후원금은 소중하게 투명하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서류로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뭐 요즘에 그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믿지 못하는 기간이 많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제가 직접 만나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다이캐스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이캐스트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캠페인의 의도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나는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수 있을까? 또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또 좋을까? 제가 모으는 이 단순한 다이캐스트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정말로 희망적이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정말 이번에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이제 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 you are foreigners, if you want to help to the Indonesia for the huge flood, I gotta open the account for the helping the peoples, and in our channel there's an email address, so please let me know if you want to save the Indonesia with me.